안녕하세요. 저는 면목댁에서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제자 연희궁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이번에는 어떤 걸 여쭤볼 거냐면은 사주를 말씀드릴 거예요. 아무것도 말씀 안 드리고 1970년 4월 18일 성은 유예예요. 여기 지금 이렇게 놓고 나보러 맞추라는 거야? 네, 온 국민이 충격에 휩싸인 휴일이었습니다. 모든 범행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. 이 사람은 어디 돛 닦는 사람은 아니죠? 네네네. 돌을 닦았다라는 거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. 산에서만 돛 닦는 게 아니잖아요. 감옥에 들어가다 돌 닦는 거고 이렇게 갇혀 있는 것도 돌을 닦는 거잖아요. 남자다. 잔재주는 되게 많은 것 같은 걸로 봤을 때는 입으로 먹고 사는 사주인 것 같은데, 응? 입으로 먹고 사는 사주에 손재주는 없고 입으로 먹고 사는 사주 것 같단 말이에요. 그리고 4월생이라고 그랬잖아. 지금 4월생인데 지금 이 사람은 유체가 이게 형체가 난 안 보이는 걸로 보이거든. 에? 형체가 나는 지금 활동하는 걸로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. 어둡단 말이에요. 돈 때문에 어디 들어? 돈 때문에 지금 엮여 있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돈으로 인해 가지고 사기꾼인가요? 그럼요. 뭐예요? 어디 들어갈 사람은 찔러 죽었나요? 응, 피 비린내? 눈 커요? 눈이요? 네. 눈이 좀 크네요. 피 비린내가? 피. 피가 뭐예요? 네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직업을 놓고 봤을 때 직업이 딱히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. 우리가 직업이 보면 뭐 기술을 손으로 먹고 사는 사람, 뭐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. 뭐가 다양하게 있잖아. 근데 그냥 여기저기 그냥 막 떠돌아다니다가 내 직업 아무것도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다가 그래도 입으로는 그래도 뭐 조금 뭐 한때는 또 입으로도 조금 입은 좀 살아있기 때문에 입으로 뭐 사기를 쳤던가 사람 눈 속이고 이런 입 속이고 어쨌든 4월생으로 봤을 때는 감옥에 있다. 갇혀 있다. 요 정도 보여주는 거. 보시는 동안 기분이 좀 됐어요. 그냥 머리가 아프고 손을 그냥 다 잘라버리고 싶어. 당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내 손을 다 잘라버리고 싶고 내 눈을 다 파버리고 싶어. 이 사람 눈을. 그러면 자신 괴롭다는 거죠. 후회하고 있을까요? 그러니까 그거를 후회라고는 할 수는 없는 것 같아. 그냥 화가 막.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.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뭐 후회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. 후회한다고 뭐가 되겠어요. 그렇지만 내 눈 왜 그랬을까보다 내 눈을 파고 싶고 손을 잘라버리고 싶은 느낌?